안녕하세요, 몰콤입니다. 지난번 K2C1 리뷰 및 비교에 이어서 토이스타 K2C1의 전동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첫 번째로 전방 바디핀을 빼준 뒤 힌지를 전진시켜 상하부를 분해합니다. 하부를 먼저 가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그립을 분해해줍니다. 에어코킹 유닛 제거를 위해 중앙 바디핀을 빼줍니다. 탄창 범실을 분해해줍니다. 하부 에어코킹 유닛을 탈거해줍니다. 이제 상부를 가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용수철과 힌지를 빼준 뒤 상부 에어코킹 유닛을 탈거해줍니다. 이너발의 챔버 호복호복 교체를 위해 순정 이너발의 세트를 빼줍니다. 앞에 선을 빼주기 용이하게 핸드가드를 분해해줍니다. 이제 준비해놓았던 이너발의 호버챔버 세트를 장착해줍니다. 상부 세팅이 끝났다면 하부 리시버에 기어박스를 장착합니다. 기어박스 장착 전에 하부 에어코킹 유닛에 장착되어 있던 스프링 고정 나사를 장착해줍니다. 기어박스를 하부 리시버에 장착합니다. 중앙 바디핀에 장착하여 기어박스를 고정해줍니다. 탄창 몸치를 다시 장착해줍니다. 상부 리시버의 저 부분을 잘라줍니다. 배선 단자를 총열 쪽에 있는 공간을 통해 핸드가드 쪽으로 빼줍니다. 복좌 용수철을 다시 장착해줍니다. 장전 범치를 다시 장착해줍니다. 상하부 리시버를 결합해주고 전방 바디핀을 장착해줍니다. 앞에 선에 총알 단자를 다시 결합해줍니다. 다시 핸드가드를 결합해줍니다. 장전 손잡이의 간섭 유무를 확인하고 모터 그립을 장착해줍니다. 모터 그립 고정 나사를 결합해줍니다. 모터를 장착해주고 극성에 맞춰서 단자도 결합합니다. 그립 방열판을 결합해줍니다. 결합이 끝났으면 테스트 격발을 해봅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테스트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동화를 마치고 이제 실제 성능 테스트를 하러 밖에 나와봤습니다. 테스트 장소는 오리어팀의 MT-05필드고요. 일단은 크게 바꾼 거 없고 사용 배터리는 7.4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탄은 당연히 이제 3G니까 다이오탄을 사용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타겟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타겟들을 약 10m 거리에서 쏴보는 걸로 한번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사격을 다 끝마쳤습니다. 총평은 그래도 다행히 작동은 잘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황동이나 말이라고 호흡고무나 이제 이런 것도 마루이 호흡고무랑 이제 SH 핵캠머를 넣어서 작동 자체는 이제 원활하게 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가격대가 아니다 13만원이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동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제일 짜는 건 이게 전동화를 해도 이 증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K2C1을 성인용 전동권으로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의의를 두는 사람들은 좋은 전동화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능도 생각보다 그게 막 못 정도 나오지 않고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이나발이 길다 보니까 기본적인 명중률도 그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동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무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전동화 할 만한 충분히 나오면은 그때 다시 또 이런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